귀신 보는 신병이 부대 뒤집어 놓은 썰. 디모이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랑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보고님 유튜브 보다가 오늘 올라온 썰이랑 비슷한 썰이 있어서 주저주저 풀어보겠습니다. 12월 8일이면은 아마 공포썰 올라갔나봐요. 저는 09년도 강원도 땡사단 포병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저희 포대는 아니고 브라보 포대에 있었던 일인데, 작전과라서 당직사령으로 올라와 있던 브라보 포대장에게 전해들었던 이야기라 조금 뒤죽박죽일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화로운 브라보 포대에 신병이 하나 왔습니다. 당연히 거치는 절차지만 포대장 면담, 보급관 면담 중 이 신병은 패기 있게 저는 귀신을 가끔 봅니다, 이상한 소리를 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전설의 면담을 마친 후 이 신병의 각종 기행이 펼쳐지게 되죠. 첫 번째, 이 신병이 불침번 근무를 설 때의 일입니다. 불침번이 병력이 잘 자고 있는지 다음 후번 근무자들을 깨우고 뭐 많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일은 인원 파악인데, 이 인간이 인원 파악을 보내도 올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더니, 찾으러 가려는데 갑자기 행정반 문이 열리면 뭐 열고 들어오면서 아 자꾸 장난쳐서 너무 힘듭니다 이러고 들어오더랍니다. 당직사관이 무슨 말이라고 물어보자 신병이 하는 말이 아 자꾸 중간에 껴가지고 숫자 못세게 방해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당직사관은 이미 포대장 보급관에게 병사와의 면담관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었고, 시작됐구만 정도로 넘기고 선임자에게 그냥 한 번 더 해오라고 시키고 말았답니다. 근데 이걸 매 근무 때마다 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 불침번 근무만 들어가면은 저러니 근무자는 보급관이 열이 올라서 탄약고 근무를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사수 근무자는 제대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병장이었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던 병장이라 사수로서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무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병이 탄약고 근무지로 올라가는 내내 눈을 감고 가려고 하더랍니다. 기존 근무자와 교대하기 위해 수화를 마치고 사수 근무자가 거의 질질 끌고 올라가다시피 초소로 들어갔는데, 초소 구조야 다 똑같겠지만 작은 화장실 크기의 근무지 안에 탄약고가 내려다보이는 큰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전방 주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을 칠끔 감고 뜨질 않길래 사수 근무자가 야 진짜 지랄하지 말고 눈 떠라 뒤진다 라고 하자, 정말 여기처럼 귀신 많이 보이는 곳은 처음 봅니다, 하나같이 다 다치고 뭉개진 귀신이라 눈을 못 뜨겠습니다 이러더랍니다. 사실 장난도 정도가 심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부대 위치가 남북으로 쭉 뻗어있는 길 복판에 있는 국군이 위로 올라갈 때 엄청난 사상자가 많이 나왔던 길이기도 하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밀려서 내려올 때 거꾸로 국군의 사상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고, 전선이 고착화되고 난 뒤에는 밀고 밀리는 상황 속에 뺏고 뺐다 보니 많이 죽었다더라 정도로만 알고 있는 곳이라 왠지 모르게 섬뜩했지만, 근무를 그런 식으로 서는 건 말도 안 되니 사수가 다시금 말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 네가 보는 게 뭐든, 야 군대 왔으면 군인답게 행동해 이씨. 그래서 뭐 걔가 너 잡아먹냐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손을 위로 올렸는데, 정말 많아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멀리서만 있으면 괜찮은데 근무 나올 때부터 둘이 따라와가지고 지금 이 안 구경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거의 울기 직전이라듭니다. 사수 근무자는 사격선 전화기로 포대에 연락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근무자 하나가 올라와서 교대 근무를 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이야기, 이렇게 근무 때마다 관종짓을 해대니까 근무 자체가 안 들어가고 완전 작업병처럼 2-3일 정도 지났을 때 막사 뒤쪽에 있는 이사종 창고 정리를 지시받아서 상병 하나, 일병 둘, 그리고 문제의 신병, 그리고 보급관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근무도 안 서, 포대 내에 완전 유령 취급이야, 당연히 힘들기도 힘들겠지만 물자 정리하라니까 갑자기 천장 보더니 멍하니 있더랍니다. 보호관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걸었더니 오랜만에 말문이 터졌는지 지 혼자 이상한 이야기를 잔뜩 하더랍니다. 막사 어디 가면 어떤 귀신이 있다, 취사장 가면 배수로 길에 뭐가 있다, 옆에 뭐가 있다 등 솔직히 듣고 있으면 전부 일상생활이랑 관련된 건 엄청 소름 돋는 이야기였는데,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로 이 아이는 완전 괴물이 되었습니다. 보호관님 혹시 황땡땡 소위라는 사람 압니까? 어? 아까 창고 안에 있던데 엄청 오래된 군복 입고 서있던데 혹시 여기서 죽었습니까? 네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고에 있었습니다. 그니까 어떤 X가 너한테 황땡땡 얘기해줬냐고! 아닙니다, 진짜 창고에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이름표가 해져서 잘 안 보이는데 그 소희님은 이름표가 잘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같이 정리하던 상병에게 보급관이 데리고 생활관으로 데리고 올라가라 그랬고, 보급관은 포대 내 신병과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부사관을 불러다 놓고 물어봤답니다. 혹시라도 황땡땡 소위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이야기라도 전해드는 사람이 있냐고. 당연히 없었겠죠. 보급관이 하사임관하고
비슷한 시기에 임관했던 황땡땡 소위는 선임 장교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으로부터 아까 정리하던 그 창고에서 자살을 했던 장교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대 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주임원사, 본부 보급관, 급양관 정도고 그냥 저냥 좋은 일도 아니니 잊고 살고 있었는데 신병 입에서 갑자기 들어본 적도 없을 그 사람의 이름과 계급을 정확히 이야기하니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일이 이 정도로 흘러가자 소문이 포대를 넘어 대대 전체로 퍼져나갔고 포대 내에서 진짜 유령 보듯했다고 합니다. 중대장 포함 대대장과 대대 내 장교들과 주임원사가 의논 끝에 보내던지 날려버리던지 결정하려는데 그때 포대에서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비가 엄청 심하게 오는 날인데 이 신병이 심하게 발작을 일으켰고 그 와중에 헛소리까지 해서 바로 MB까지 태워가지고 가는데 포대 연병장 딱 벗어나자마자 바로 앉아서 빙글빙글 웃으면서 멀어져가는 포대 보고서 아 진짜 간다 이제 이러더니 알파 포대 지나서 위병수 나가는데 수송부랑 알파 포대 그리고 위병수까지 갈라지는 삼거리에서 거울 딱 지나면서 우와 여자 여기 아직도 있구나 이러면서 실실 쪼갰는데 하필이면은 급하게 뒤에 탄 장교 중 하나가 본부 측지장교. 측지장교는 알파포대 관측장교였는데 알파포대 담당인 위병소 근무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비 많이 오는 날 그 삼거리에 어떤 여자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측지장교가 너무 놀라서 사단 병원까지 가는데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사단 병원으로 간 그 신병은 군단 병원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더 이상 소식이 없는 걸로 보아 아마 제대시키지 않았을까 합니다. 재미없고 긴장감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모이님께서 올려주신 귀신 보는 신병이 부대 뒤집어버린 썰 잘 봤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은 이런 친구들 종종 왕왕 와요. 뭐 자기가 뭐 무당의 자식이다. 뭐 혹은 뭐 자기가 뭐 신기가 있다. 혹은 뭐 자기가 뭐 귀신을 본다 뭐 이런 친구들 많이 있는데 뭐 실제로 그런 거는 잘 못 느끼겠으나 약간 눈을 이렇게 뜨고 다녀요. 약간 이런 식으로 눈이 300안이야 검은자가 겁나 작고 최대 400안까지도 돼 이렇게 해서 본인이 억지로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눈 자체가 그렇게 생긴 친구들이 있어요. 귀신을 본다고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약간 신기 있습니다. 여기 뭐 약간 이상합니다 막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막 말하고 개무서워. 여러분들은 과연 군대 생활하면서 어떤 특이한 사람들을 만났나요? 혹은 본인이 얼마나 특이했나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팬 담아야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귀신과 그리고 북한과 그리고 또 다른 잠재되어 있는 적들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의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